소가 된 게으름뱅이 글 권희선 그림 라에란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게으름뱅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하루 종일 놀기만 했어. 모내기할 때도 놀고, 고추밭을 맬 때도 놀고, 벼를 벨 때도 놀았어. 매일매일 놀고 1년 12달 놀았어.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먹었어.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참다 못해 말했어. 제발 당신도 일좀 해요. 귀찮아. 귀찮으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귀찮은 사람은 안 하면 되지. 아이들 좀 봐봐. 어느 날, 아내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지.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하고는 못 살겠어요. 일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해요. 해요. 게으름뱅이는 하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아내가 짜놓은 배 두피를 짊어지고 짊어지고 나갔어. 집을 나섰지. 집을 나섰지. 엄마, 근데 왜 밥은 안 가져가? 배 팔아서 밥도 사 먹을 거였나 보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갔어. 산을 하나 넘으니까 이상한 초가집이 하나 있어. 이상한 초가집에는 이상한 노인이 있어. 이상한 노인은 이상한 탈을 만들고 있어. 게으름뱅이가 물었지. 영건님, 그게 뭐예요? 노인이 빙글 웃으며 말했어. 이건 소머리 다리야! 노인이 탈을 보여주는데, 정말 소머리하고 똑같아. 그건 만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아, 뭐 하시게요? 다쓸 데가 있어. 에이, 귀찮게 저런 걸왜 만들고 있담? 게으름뱅이가 그냥 지나가려는데 노인이 이러는 거야.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귀가 솔깃해졌어. 무슨 좋은 일이요? 써보면 알아. 제가 한번 써봐도 돼요? 노인은 선선히 소머리 탈을 내주었어.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탈을 덮었었지. 아무리 기다려봐도 좋은 일이 생겨야지. 게으름뱅이는 그만 탈을 벗으려고 했어. 그런데 탈이 얼굴에 딱 붙어서 안
벗어져. 안 벗어져. 그때 노인이 한 술 더 떠서 깔고 앉았던 소 가죽을 휙 던지는 거야. 소 가죽은 게으른 뱅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어. 소머리 탈을 쓰고 소 가죽을 도르니까 게으른 뱅이는 꼭 소처럼 됐어. 그 뿐만 아니야. 등이 스르르 구부러지더니 손이 발이 돼서 버린 거야. 발이 되어버린 거야. 발이 되어버린 거야. 영건이 털 좀 벗겨주세요 하고 소리치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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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게으름뱅이의 목에 소 고삐를 뺐어. 이제부터 넌 소다. 게으름뱅이는 놀라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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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노인이 고삐를 잡아 끌어도 꼼짝하지 않았어. 그러자 노인이 채찍으로 엉덩이를 철썩 갈겼지. 게으름뱅이는 아이고 와요 했지만 엄마! 엄마! 소리만 났어. 이러 이러!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들어! 게으름뱅이는 또 맞을까봐 할 수 없이 내 발로 걸었어. 근데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장털로 끌고 갔어. 장터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 게으름뱅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를 못 알아봐.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해도 엄마 엄마 소리만 나. 어떤 농부가 오더니 게으름뱅이의 등을 톡톡 두드렸어. 이놈 자미를 잘 알게 생겼군. 노인은 그 농부에게 게으름뱅이를 팔았어. 사람을 팔다니. 근데 이제 소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까 모바텀에 못 가게 하게. 무슨 물을 먹으면 죽는 소도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한 소네. 농부는 게으름뱅이를 끌고 갔어. 그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외양간에서 살게 됐어. 아침부터 밭을 갈고 밤 늦게까지 짐을 날랐어. 일은 해도 끝이 없었어. 모내기 할 때도 바쁘고 고추밭을 맬 때도 바쁘고 벼를 벨 때도 바빴어. 매일매일 일하고 1년 12달 일했어. 그래도 먹는 건 맛없는 여물죽뿐이었어. 사람인데 원래부터. 왜 그런 걸 했지?
주말에 그런 걸 소니까. 줘요. 소는 염물을 먹어. 소가 먹는 밥을 염물이라고 해. 근데 왜 안 맛있게 말했어? 왜냐면 안 맛있네. 겉모습은 소인데 속마음은 사람이니까. 진짜 소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힘이 들어서 잠시 쉬려고 하면 농부가 채찍으로 철썩철썩 갈겼어. 이러이러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들어! 밤이 되면 게으름뱅이는 온몸이 콕콕 쑤셨어. 아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었지. 게으름뱅이는 깜깜한 외양간에서 엄마, 엄마 울었어.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무밭에 무청이 파랗게 돋은 걸 보았어.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노인의 말이 생각났지. 게으름뱅이는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그래서 무밭으로 들어가 이빨로 물을 뽑아서 우적우적 씹어먹었지. 그러더니 이게 웬일이야. 손머리털이 훌렁 벗겨졌어. 소 가죽도 훌렁 벗겨졌어. 게으름뱅이는 펄쩍 뛰며 신난다 하고 외쳤어. 이제는 음메음메 대신 신난다 소리가 났어. 예!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집을 향해 걸었어. 이제 산 하나 넘으면 집이야. 그런데 이상한 노인이 살던 이상한 초가집은 간 곳이 없었어. 그곳에는 게으름뱅이가 두고 갔던 배 도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하느님이 그거 깨를 부려서 얘한테 이제 일을 잘해라고 하나 봐. 축하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배 도피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니까 정말 기뻤지. 그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대. 소 머리털을 썼더니 노인 말대로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안 그래? 탕구!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끝! 또 방구 있다.